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시온 본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스폰에 관련된 내용, 또 요즘 핫한 안지연 블레이드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엑시온과 계약한 지 1년이 지나 재계약차 용산 본사에 방문하였는데요. 인증샷 하나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회의실인데요. 이곳에도 탁구용품은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회의실 책상이 탁구대라니 정말 탁구회사답지 않나요? 이번 엑시온 의류들 정말 이쁘다고 많이들 극찬해주시는데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의 출시되지 못했던 상품들도 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탁구 이야기도 나눠보았고요. 이렇게 승튜브와 엑시온의 2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엑시온과 처음엔 다른 회사들처럼 스폰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건 아니었고 지금 보이시는 이 메일을 시작으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엑시온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롭게 오픈한 사이트가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인스타에서도 소비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시는 걸 느끼셨을 텐데 작년에 인터넷 마케팅팀이 새로 신설되었고 엑시온의 제1호이자 유일한 크리에이터로서 계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밝힐 순 없지만 엑시온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스폰제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본사가 외국에 있고 지사만 한국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만 받아서 사용하는 느낌이었지만 국내 브랜드인 엑시온은 직접 본사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목판은 지난 WTT에서 안지연 선수와 조대성 선수가 사용하여 화제가 된 안지연 블레이드인데요. 출시되기 전 사용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뿐만 아니라 작년 안지연 블레이드가 처음 개발될 당시 국내 1호로 프로토타입을 받았었고 생체인으로서 목판에 대한 피드백도 전달해드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지연 블레이드는 큰 특징이라면 좋은 손맛과 반발력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이었는데요. 헤드 사이즈가 큰 게 특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용품 걱정을 안 한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지 않을까요? 쳐보고 싶은 라켓 마음대로 쳐보고 수면 걱정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실력이 느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약서를 받아봤을 때 협의천지여서 뭐야 다른 데는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챙겨주던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백지수표의 바보처럼 매달 필요 물품을 전달해드리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답니다. 승튜브의 구독자 팬분들은 엑시온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쫄라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를 믿고 해주신 만큼 제가 잘못하면 회사에도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신경 쓰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탁구를 잘 쳐야만 스폰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튜브나 인스타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소속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엑시온 본사를 구경시켜드리고 저희 스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